안녕하세요, 히데이입니다. HS의 시즌2 1경기가 첫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대진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최성훈 제자 선수하고 알파 선수가 붙게 되었는데, 최성훈 제자 선수가 이번에 금화로 올라왔나봐요. 그래서 일단은 금화 대 다이아 경기가 됐고요.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예요. 한번 경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첫번째 맵은 세종과학기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맵은 무조건 세종과학기지에서 시작이 되고, 나머지 맵들은 이제 선수당 한 명씩 레더맵 하나를 밴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진 사람이 하나씩 맵을 셀렉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 쪽에가 이제 도풍클랜의 최성훈 제자 선수가 보이죠. 종족은 테란입니다. 그리고 11시 방향이죠. NS클랜의 알파 선수가 보이죠. 프로토스고요. 현 다이아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프로토스 대 테란전 경기이면서 세종과학기지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간문 지어주고 있고, 최성훈 제자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가스 보통으로 올려주면서 사신 더블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알파 선수가 마당을 가져가는 모습. 아직까지 정찰을 빠르게 가져가지 않네요. 보통 이제 간문 서치 가거나 빠르면 이제 수정탑 서치를 가는데, 연결체 이후 서치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늦게 가게 되죠. 이러면은 언덕에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서치 떠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인공지어서 올라가죠. 그 이후에 가스 이후에 수정탑 올라가겠죠. 근데 보고로 빠른 CCT보다는 일단은 사령부를 지어주려는 모습이죠. 일단 마당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수정탑이 그렇게 올라오네요. 가스를 좀 늦게 채겠다는 생각이네요. 이러면서 앞마당 견제 살짝 해주는 알파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일단은 들어오게 되고 사신 눌렸고요. 가스가 얼마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죠. 뭐 안 봐도 사신 더블이구나 알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지게로브 하나 떨궈준 모습. 그러면서 알파 선수 가스 먹어주고 사도 눌러주고, 일단은 시즘을 사도에 걸어주는 모습이죠. 사신은 일꾼을 잡아주고 나가주고 있고요. 그 이후 테크가 일단은 반응로 이후에 병영이 늘어날지 군수공장이 늘어날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공장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 병영이 늘어나네요. 그러면서 군수공장 투병영 이후에 군수공장 올라가 있고, 사신은 일단 돌아나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심시티를 하고 해주죠. 사신이 너무 들어올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황혼이의 선전추를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로공을 올리겠죠 아마. 탐사정이 너무 많이 좀 따라붙었던 것 같고요. 아 사신 컨트롤 좀 아쉬웠죠. 취소해줬어야 되는데. 제일꾼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4개나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는데, 손에 엄청 보고 시작하는 알파 선수죠 지금. 무지 손에 봤어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아유 로고가 왜 없어졌냐. 사신 일단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또 괴롭혀주죠. 일꾼을 잡진 못하지만 이런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사신이 이거 못잡죠. 사신이 된다. 사도가 사신을 못잡죠. 사진 사도가 왜 이렇게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어쨌든 해병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수비를 해내려는 모습이고, 일단은 지뢰 뽑아주고 계속해서 해병 눌러주고 있어요. 자극적 옆구리 돌리면서 그냥 복고 눌려주고 있고, 이 지뢰가 일단은 드랍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수비용으로 지뢰를 좀 뽑아주면서, 우려선은 좀 늦게 준비되는 모습이죠. 공룡?
파열포 01억 분강사도 드랍. 01억 분강사도 드랍이에요. 선점 추가 아니라 보니까 계속해서 그럼 사도를 뽑아내겠죠. 일단은 사도는 또 이미 또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주면 좋겠지만 재련소랑 황혼이의 모습을 못 봤고요. 일단은 관문이 6개까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안마당 뽕을 준비하고 있어요. 본진 가스만 먹으면서 그냥 뽕이네요. 분광기 뽑아서 사도 태우고 뭐 내리렸다가 기회를 보면은 사도 다 뽑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해병밖에 없긴 해요. 지금 최성훈 제자 선수가 그래도 이제는 불금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뢰도 있고요. 지뢰가 있는데 어디있니? 아까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가려져 있어서 저도 몰랐네요. 이렇게 돌려야 보이는 모습이고, 일단은 벙커 들어가는 소리 들렸죠? 자, 일단은 사도 분광기 뛰어가고 있고 모선핵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회군을 했다가 운영으로 넘어가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간문은 6개까지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01억 찍혔고요. 공격팔 업그레이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림자로 떠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지뢰까지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막힐 것 같거든요. 해방선까지 나와있고 지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무시하고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해방선 자리 잘 잡고 있고, 그림자가 좀 늦었던 것 같고요. 한번 슥 보고 빠지죠. 그냥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림자가 관측선 잘 살려야 돼요. 관측선 지금 타이밍 너무 늦습니다. 무조건 언덕 올라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자,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은 지뢰 터졌고요. 일단은 해방선 없는 곳에서 싸우는 건 잘하고 있고, 일단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안에 사령부를 점사를 했던 모습이고, 이거 그냥 태워다가 본진으로 내려서 본진에서 지금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분광이가 지금 여기서 사도를 계속 뽑지 말고 소수는 본진에서 좀 뽑아주고 이러면서 양방향으로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태어나면 지뢰가 잘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서 해방선 일단은 뚫어냈어요. 분광기 데리고 와야죠. 분광기 와야 됩니다. 분광기 안 오네요. 이걸로 못 끝낼 텐데. 그럼 분광기 좀 늦게나마 지금 오는 모습이고, 일단 폭탑을 깨주고, 자, 그림자 이동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분광기 살려야 되고요. 해방선도 있기 때문에 분광기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아, 끝났죠. 이러면 지뢰도 대박이 계속 났고요. 세 방 정도 지뢰가 터졌고, 이렇게 막히면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운영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일꾼을 좀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22기를 잡긴 했는데, 테란의 해방선을 잡을 프로토스 알파 선수가 병력이 전혀 없죠. 추적자가 없기 때문에 지뢰 처리하는 거는 사도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 근데 트리플 짓네요. 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아, 막혔네. 어쩔 수 없다. 그냥 연결체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해방선 4기 4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멸자 눌러주고 있고요. 지상병력은 역시나 사도밖에 지금 없는 상태죠. 자, 지뢰 2기 떨어졌는데 반응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뢰 대박 나와주면서 일꾼을 16기, 총 12기 잡은거죠. 그럼 지뢰 하나 제거는 해줬고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 지금 뒤로 보내서 바위를 깨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최성훈 제자 선수가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네요. 트리플, 아, 여기서 운영으로 넘어가나요 갑자기 둘 다? 아니, 지금 진출하는 모습이죠? 일단은 바위를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해방선으로만 놔주면은 할 게 없어요. 사도가 할 게 없죠.
결국 사도 빼는 모습이죠. 이 병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방선만 가도 막을 게 없어요. 추적자 세기로는 무리죠. 여기서 사도 끊어지고 공일업 방일업이 완료가 되는 모습이죠. 일단 서로서로 공일업 방일업인데 조합이 다르고 병력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병력 규모가 일단 두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인구수만 일단은 트리플을 깨고 시작을 하겠죠. 자, 들어갑니다. 해방선 라인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일단은 지뢰 박아주고 연결체 제거. 그러면서 사거리 업글까지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죠. 오주공 하나 더 늘려주면서 유망도까지 올려주고 들어가는데 강자가 충전도 없고요. 지정관은 있지만 할 게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폭풍인데 폭풍이 없죠. 아, 지뢰 또 박아주고. 아, 지뢰 터집니다. 지뢰 터져요, 두 개. 뒤지죠 이러면. 중단기 나왔지만 할 게 없고 나오는 병력도 또 사두고요. 해방선 라인 조금 앞으로 당겨주면서 싸워주면 되죠. 네, 이렇게 잘 박아주면 되죠. 아우,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해방선이 자리가 안 잡혀있으니까 오히려선 딱 태워주고 자리 잡히니까 다시 내려주고. 자, 이렇게 게임을 국제 경기 어스름탑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1-0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최성훈 제자 선수의 모습이죠. 일단은 먼저 보이는 쪽이 도풍클랜의 최성훈 제자 선수고요. 자, 그리고 6시 방향의 NS클랜의 알파 선수 프로토스 모습이죠. 오린이 조금 안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양방향으로 좀 흔들어주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최성훈 선수의 해방선 굉장히 빨랐고요. 지뢰도 좋은 곳에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뢰가 잘 빵빵 터졌습니다. 지금 이 어스름탑에서는 선점추 수비형 선점추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뭐 날빌로 전진 예언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아까보단 빠른 서치긴 해요. 간문 서치로 일단은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최성훈 제자 선수는 일단 역시나 아까 일단 빌드 시작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사신 더블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어, 트리플을 앞마당을 트리플에다가 짓는 모습이죠? 뒷마당이 아니라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보통 이제 뒷마당으로 짓는데 토스분들이 아 근데 이게 가스를 안 먹고 더블이에요? 좀 더 자신이 탐사정을 좀 더 빠르게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또 사신이 오게 되면 아까 잃고 4개 잡혔는데 이번에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잘 해줘야 돼요. 일단은 건설로봇 또 정찰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 사신이 또 탐사정을 좀 잡아내겠죠. 탐사정이 그래도 조금 더 괴롭혀주고 있고 자, 사신 나와주고요. 자, 트리플 지역에 영밀체 있는 건 당연히 못 보죠. 이게 그냥 경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시야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일단 1킬 해주고 떠나줍니다. 어, 뭐지? 뒷마당이 없어. 이러면은 이 사신이 갑자기 그쵸 정찰을 하게 돼요. 오지 못하고 원래 여기로 그냥 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왜 뒷마당에 연결체가 없어 하니까 아 날빌이구나 하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선택이에요. 이거 정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 보고 여기 다시 볼 수밖에 없어. 꼼꼼한 정찰을 해줘야 상대방이 어, 예언자 오나? 뭐지? 손노공이야? 전진노공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직 트리플 지역 쪽에 연결치 있는 거 못 봐서 그래요. 자, 이러면 일단은 뭐 알파 선수가 아마 이거를 예상을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이번에 일단 3병형인가요? 아 2병형 이후에
군수공작이네요. 역시 똑같은 빌드입니다. 벙커 지어주면서 수비형. 아까보다 더 수비가 더 잘할 수 있죠. 언덕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언덕에도 벙커 짓고 여기도 지금 벙커를 지어주고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모든 걸 좀 대처로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거의 다 포탑까지 너가 예언자여도 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알파 선수는 그냥 무난한 선로봇공항 시설을 지어주면서 뭐 분강사도를 가줄 수도 있겠고요. 그냥 수비형으로 이제 간첩서 뽑아주면서 멸자 뽑아줄 수도 있겠고요. 요새는 이제 선로공은 잘 안하죠. 일단은 4해병 밑에 벙커에다가 지어주고 있고, 자 이제 사신이 왔는데 아직도 트리플의 연결체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올인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포탑을 계속해서 박아주죠. 진짜 모든 걸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인을 깔끔하게 막아내겠다라는 생각. 지뢰 뽑아주고, 뭐지, 광자 켰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시야를 봤겠죠. 아, 네가 올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정찰만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전진 간문. 전진 간문이라기보다는 몰래 간문이죠. 이번에도 뽕인데요? 그럼? 이번에도 뽕이잖아. 자, 일단 황혼이해가 늦게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뭐가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돌아가네요. 가스랑 강물은 충분히 있거든요. 안 돌아가. 왜 암흑기사네요. 암흑기사를 가는 게 좀 늦지 않나. 선황혼을 지으면서 로공을 지어주고 암흑기사를 올렸더라면은 지금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암흑기사를 분강기로 떨궈줄 수 있거든요. 좀 늦어요 이거. 굉장히 좀 늦게 들어가는 빌드예요 암흑기사가. 자, 뒷마당 트리플 지역에 공항연구소 러쉬 한번 해주고, 이게 포탑이 또 지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타이밍이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재련소, 투재련소? 암흑기사 먼저 떨어질 텐데. 이게 투재련소를 돌린다 해도 01업 01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암흑기사 소환하면은 01업 01업 돌릴 가스가 좀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못해도 한 두 기는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경로가 왜 이러니? 경로가 여기서 딱 만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걸렸어요. 분강기 걸렸어요. 이제 너무 늦었거든요. 암흑기사 빌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 일단은 센카오 가는 건가요 지금? 아, 여차하면 귀환 타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냥 떠나지 말고 어차피 본거 그냥 수비를 하는 게 낫고, 차라리 분강기에다가 암흑기사만 태워서 뭐 뒷마당을 견제를 간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본진에 있는 해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암흑기사는 따로 태워서 가고. 뭐야, 연결체 왜 때려? 저 멘탈이 지금 나갔어요. 지금 알파 선수의 멘탈이 지금 많이 나갔고요. 이거 지금 뒷마당 들어오죠. 시간 많이 끌립니다. 뒷마당 귀환도 못해요. 연결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취소를 하는 게 답이고요. 아, 취소 못했어요. 깨졌습니다. 아, 이러면 암흑기사인지도 알죠? 이거 보여줄 필요 없었거든요? 암흑기사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최성훈 제자 선수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길목마다 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분강이가 암흑기사를 태우고 떨군다 해도 좀 불안불안 위태위태하게 떨굴 수밖에 없겠고, 계속해서 연결체 견제는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갈팡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일단 가네요. 일단 갑니다. 수정타 계속해서 지어주고 인구수 뚫어내고
일단은 빵러시 가게 되는데 아, 너무 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언덕으로 태워서 내릴 생각 해주고 있고, 여기다가 해서 태우고 내리고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모선에 따이고요. 일단 암흑기사랑 내리긴 했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아, 멸자가. 자, 분감기 해방선으로 점사 해주면 지지를 받아낼 수 있죠. 자, 소환 못하죠, 이러면. 최소원 제자가 이렇게 2성 가져가면서 8강 올라가네요. 자, 아쉬워서 못 나가고 있는 알파 선수의 모습이고요. 해방선 라인 잡아주고 소개해주고 있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이거 견제가 안 끝났었네요. 사도 5킬인가요? 외방선으로만 사도를 잘 제거해주고 있고, 탐사정리 지금 벌써 35개 잡혔어요. 자, 사도 왔지만 병력 많구요. 지뢰 또 터지죠. 자, 지지 나오면서 최정훈 제자 선수가 8강 올라갑니다.